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길게 말씀을 하셨긴 한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뭐 이건가요?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죠. 근데 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거기에 관해서 그 현재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선발한 검사들과 그리고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했던 얘기죠. 네. 역시나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고발이 있었죠. 최강욱, 황희석 등에 의해서 그리고 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죠. 이 모든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가 진척이 없네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죠? 없었습니까? 뭐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전에 수사가 없었습니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그렇게 놓으시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있었던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21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시기 이후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기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짚고 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어서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압수수색 됐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 모르시면 가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아, 사실관계를 저한테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겠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언론 보도된 것이니까 그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법원에서 공개된 확인된 겁니다. 그래요. 법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된 않았습니다. 것이죠.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21년 7월부터 기껏해야 말 정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 수사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뉴스만 봐도 다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장관께서도 모르신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